성공의 열쇠, 인슐린 폭풍 분비를 막아라. 마지막은요, 끊어라입니다. 뭘 끊어야 할까요? 인간관계를 끊어라. 밥, 빵, 면, 떡. 아,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다이어트 할 때 뭐 밥, 빵, 면, 떡 정말 끊기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기분 좋은 날의 셰프입니다. 팽현수 씨가 네. 그것들을 대체할 만한 맛있는 것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탄수화물, 쌀, 밀가루가 전혀 안 들어간 다이어트 식품을 제가 다 갖고 왔습니다. 우와, 아니 근데 네. 얼핏 멀리서 보면 네. 다이어트에 다 피해야 될 음식들만 쫙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떡도 보이고 빵, 뭐 김밥, 뭐 저 부침. 유부초밥. 일단 뭐 김밥도 보이고 유부초밥 우리 좋아합니다. 야, 맛있다. 그리고 복, 야 저기 지금 전도 있고요. 전도 있어요. 네. 국수도 지금,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뭐 떡도 있고 케이크도 먹어요? 먹어도 돼요 이거? 야 이게 진짜 네. 제가 모르겠거든요. 볼 때 이거 뭘로 만들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먹으면 살 5kg 바로 늘어. 바로! 맞죠? 바로 참고로 그 이경혜 씨 좋아하는 음식들만 쫙 있는 거죠? 제가 다 좋아하는 건데 이거 먹으면 살 찌죠. 살 안 찝니다. 살 안 찌는 음식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과연 네. 비법들은 뭘까요? 탄수화물 없이 마음껏 먹는 다이어트! 그 비법은 하나, 둘, 셋! 곤약. 아, 곤약밥과 곤약, 네. 곤약면? 네. 네.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맛있게. 네. 우리가 이 곤약 쌀, 곤약 면만 있으면요. 네. 굶지 않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네, 먹으면서. 네. 이 곤약으로 뭐 밥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현숙 씨가 다 만들어주셨잖아요. 네. 지금 곤약으로 한 건 뭐예요? 다 곤약으로 만든 거예요. 요거 자장면도 일단... 있고요. 곤약으로 만든 자장면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데 이거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 중요한 건 곤약으로 만든 요리만 지금 먼저 맛을 보시는 겁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니 그냥 진짜 짜장면 같아요. 맛있다. 어우 지금 그래도 폭풍급입 하시네요, 정근 씨. 오! 어때요,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 이게 자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먹는 짜장면이랑 똑같은 맛이에요. 그쵸? 똑같은 맛이에요? 예. 아니 이게 시도? 지금 놀랐어요. 이게 면이 아니고 곤약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곤약으로 근데, 만든 건데 식감은 더 좋아요. 그쵸? 더 좋아요. 쫄깃쫄깃? 네, 식감 좋아요. 근데 이제 곤약을 왜 많이 들어보시긴 했는데 곤약이 뭔지는 잘 모르시죠? 궁금하시죠? 그렇죠. 이 대박. 곤약이 그 토란의 일종의 이제 구약 감자라는 거를 건조시키고 분쇄하고 도정해서 그 불투명한 무기나 그 면의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심하고 폭풍 흡입해도 되는 이유가 있겠죠. 곤약 100g을 먹어도 네. 열량이 5칼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칼로리가 5칼로리. 네, 그리고 열량의 부담이 없는 거고 또 성분이요. 수분하고 섬유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먹었을 때 열량도 적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내 몸에 많이 먹어 들어간 것 같다. 그만 먹어도 될 것 같다. 그런 포만감을 주는 거고요. 맞아요. 또 하나 있어요. 섬유소가 네. 장의 운동을 좋게 하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사실 변비 있다고 걱정하시는데 배변 활동까지. 야, 진짜 이거 난리.